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일본의 한 주간지가 보도한 충격적인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슈칸겐다이라는 이름의 주간지인데, 우리식으로 읽으면 주간현대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커버에 있는 내용인데요. 해석을 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구구절 9월 9일에 기념식장을 공습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지난 7월 31일 미일 두 나라 정상이 전화를 통해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죠. 그때 했던 대화 내용을 입수했다라면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말했다고 이 시사 주간지가 주장하는 내용인데요. 9월 9일 북한의 건국기념일에 도열하는 행사를 하면 그런 현장을 때려버리는 것이 한 번에 김정은을 처리하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인데 일단 주간현대라는 일본의 시사 주간지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는 잡지인가요? 예. 일본의 주간지는 현재 이제 4개 큰 주간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주간현대는 2위 정도라고 그럽니다. 네. 1959년에 창간이 됐는데 가장 많을 때는 150만 부까지 팔렸고요. 현재는 약 50만 부 정도 팔리고 있는데 그런데 처음에 창간할 때부터 목적이 직장인들을 겨냥해가지고 여자, 돈, 출세 이 세 가지 욕망을 충족시킨다라는 목표로 했기 때문에 네. 대부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연애 이런 게에서 뒷얘기, 막후 얘기를 많이 쓰고 있지만은 그 내용은 신빙성이 별로 없다. 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일본 기자하고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 네. 이번 이 내용은 일본에서는 거의 받지 않고 있다. 그냥 이거는 그냥 헛소리다 이런 식으로 치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지만. 이 내용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전혀 얼토당토하는 내용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미국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타격할 때 일본도 협력했으면 한다. 뭐 이런 얘기는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얘기고요. 그런데 아베 총리가 이렇게 답했다는 겁니다. 동맹국인 한국도 같이 제휴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글쎄요. 아베 총리가 우리 한국을 좀 두둔하는 듯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자,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IS가 경멸 상태인 가운데 다음 위협은 이란과 북한이며 둘 중 먼저 손댈 곳은 북한이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에 아베 총리는요. 북한이 시험 발사한 ICBM이 일본 영해에 떨어졌고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답을 했다는 겁니다. 자, 물론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시사 주간지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얘기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내용으로 보면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런 얘기를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랬었죠. 예, 만약에 북한을 선제 타격을 한다 그러면 가장 첫 번째가 우리나라가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그렇죠. 대상일 거고 우리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일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베하고 저런 얘기를 나눴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일본에서도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선제 타격을 한다 하면은 그 시간은 미국 자체에서도 아주 극비리 몇 사람들만 알고 있을 것이다. 그거를 사전에 일본에 있는 수상과 함께 논의를 한다 하는 거는 네. 일본에서도 상당히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네. 아주 극비리에 순간적으로 친 다음에 그 다음에 알려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내용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9월 9일 북한 건국기념일에 사람들이 막 김정은 앞에 도열하면 거기에 폭격을 하면은 쉽게 김정은을 제거할 수 있지 않겠냐. 이게요. 지금까지의 트럼프의 어떤 도발적인 발언들을 보면 약간 농담 섞인 말로 이런 말을 충분히 했을 것도 같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소장님은. 네. 충분히 뭐 농담 내지는 이제 분노의 폭발로 저런 말폭탄을 쏟아냈을 수 있는데 네. 사실 북한의 올해 그 정치적 기념일들을 보면 네. 꽃꽂이는 해에 즉 김일성 광장에서 저런 퍼레이드가 벌어지는 게 딱 한 번밖에 없었는데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난 4월 15일 북한의 이른바 이제 태양절 때 김일성 네. 탄생 105주년이 지나갔고 그렇죠. 올해 이제 다가오는 9월 9일은 북한 정권이 48년 9월 9일에 건국했는데 네. 그래서 올해 이제 69주년입니다. 69주년. 예, 네. 내년 2018년에는 대단한 퍼레이드가 있겠지만 아하.
아하. 올해는 퍼레이드가 없다. 다만 그렇군요. 트럼프로서는 그런 것까지 계산하고 말할 이유는 없었겠지만 어쨌든 네. 이 김정은이 동선이 철저하게 은폐돼 있으니까 나타났을 때 한번 뭐 때려보겠다 이런 정밀 타격의 이제 방법론을 제시한 거라고 보입니다. 네, 아 다행입니다. 실제로 9월 9일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때 미국이 뭐 북한을 타격한다 이런 내용을 일본의 시사 주간지가 보도했다고 해서 깜짝 놀랐지만 얘기를 좀 나눠보다 보니까 아 신뢰도나 신빙성은 좀 떨어지는 내용일 수 있다. 그렇지만요, 이런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라고 해도 이런 내용이 자꾸 보도가 되면 북한의 김정은은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가짜 뉴스라고 해도 그때 무슨 공식 행사가 있다 그러면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아 이거 혹시 몰라 내가 거기 나가도 걱정 안 나가도 걱정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김정은에게는 이런 절대주의 국가의 지도자에게는 동선, 건강, 후계자 이런 문제가 가장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나 미국이 여러 차례 정밀 타격을 말해왔고 아마 저 뉴스가 나간 이후에 오늘 이후에 김정은의 행동은 상당히 조심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결국 미국이 자기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뭐 언제나 알고 있었지만 어쨌든 저렇게 트럼프가 말을 했다 이런 게 이제 언론에 보도되다 보니까 김정은으로서는 더욱더 조심할 수밖에 없고 네. 뭐 저런 사례는 거의 전쟁 뭐야 이 2차 대전 후에 없었는데 주석단이나 네. 이런 퍼레이드를 직접 공격한 일은 없었지만은 어쨌든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김정은은 더욱 공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도 그럴 것이요. 김정은이 아무리 좀 신뢰가 떨어지는 뉴스를 들었다고 해도 본인을 타격하고 폭격하겠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그냥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백악관을 장악한 전쟁 이 견제 세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백악관을 장악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주요 자리에 있는 4명의 면면을 살펴보면 굉장히 강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정은 교수님? 네, 그 전부 다 3명은 해병대 출신이고 한 명은 육군 중将 출신인데 전부 다 그 미국의 군부 내에서도 강성으로 알려진 아주 그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면면을 살펴봐도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해병대 4성 장군 출신이고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베트남전에 참전했고 해병대 중부 사령관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조지 던퍼트 합참의장, 역시 현역 군 장성 출신이고요. 여기 또 허버트 맥메스터 역시 현역 육군 중장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백악관에서 어떤 전쟁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굳이 반대를 할 사람이 없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은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제가 네. 볼 때는 아마 뭐 매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보다는 어떻게 보면 독수리파로 구성됐다. 저는 네. 특히 이제 상륙작전이나 뭐 이런 어떤 그 정밀타격에 아주 노련한 해병대 장군들이 포진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김정은에게는 위협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나 그 전쟁을 한 사람들은 전쟁을 네. 해본 사람은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 알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오히려 전쟁을 해본 사람들이 전쟁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네. 다만 회피할 수 없으면 전쟁을 결정할 것이지만은 다른 방법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전쟁을 해본 사람들이 전쟁을 회피하려 할 겁니다. 네.